오늘은 얼마나 잡혔을까요? 살살 들어야지. 오, 오, 얘들 힘이 너무 좋아. 왜, 얘 튀어나가면 어떡해요? 힘이 좋아서 튀어나갈 것 같아, 엄마야. 여기 들어야겠다. 어머! 하나, 둘, 이 몇 마리예요? 와! 오! 오, 오! 얘 튀어나가면 어떡해요? 뻘을 뚫고 다닐 정도로 힘이 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. 얘가 아까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오, 많다! 장어도 양식장어와 민물장어, 바닷장어는 색과 맛이 다릅니다. 풍천장어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민물과 바닷물을 동시에 먹고 자랐기 때문인데요. 얘네들이 어떤 건 이렇게 등이 약간 초록색인 것 같고 어떤 거는 이렇게 먹색이 돌아요.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? 네. 이런 것들이 민물에서 먹고 큰 거라고요. 이렇게 등색이 푸른색들이. 민물을 안 먹으면 짙은 초록색이야. 네. 근데 아예 민물을 못 먹은 것들은 노란색을 띄어서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생활을 많이 한 것들이고 초록 색깔이 짙은 애들이 민물에서 많이 생활한 것들이고 수고와 기다림이 있어야 맛볼 수 있는 풍천장어. 물때에 맞춰 장어를 잡다 보니 어느새 한나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. 이제는 힘들게 얻은 귀한 장어를 맛볼 차례. 자연산하고 양식은 이 구울 때도 틀려요? 아, 좀 틀리죠. 여기 양식은 자연산에 비해서 기름이 더 많아요. 아. 순간 이렇게 뭐 짧은, 좁은 공간에서 운동 없이 쉽게 말해, 사람으로 지금 운동 없이 먹고 뛰기만 했기 때문에 지방이 많겠구나. 자연산을 말 그대로 태평양 오가면서 했으니까 육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근육질밖에 없다고 보죠. 필수 지방산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 여름철이면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손꼽혀왔던 장어. 고창에선 튀김, 구이, 조림 등 장어로 안 해먹는 것이 없습니다. 조림까지 해주셨어요. 먹어봐야 되겠다. 맛있을 것 같아요? 네. 색깔로는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비린 거 잘 먹는 편이다. 아,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구이는 또 어떤가 맛이?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막 아무거나 넣고 그냥 막 손맛으로 막 끓여주시는 찌개 있잖아요. 네. 그런 맛이 나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거는 먹어보자. 담백한 구이도 역시 명불 허전입니다. 맛있구만, 이게. 이게 더 맛있어요? 네. 아니, 네. 담백이라는 말이 딱, 진짜. 아, 그래요? 네. 입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. 풍천장어가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습니다. 제가 잡은 거 중에 역시 맛있습니다. 한여름 보양식으로 사람들의 무더위를 책임졌던 풍천장어. 한참 살얼은 장어와 함께 고창의 여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. 고창하면 유명한 건 또 있습니다. 장어와 함께 고창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불리는 복분자입니다. 복분자는 장마가 오면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마 시작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. 복분자가 이제 좋다고 빨간 거 따면 답답하고 까만 걸 따면은 달고 맛있고 그런다 않아요? 그리고 빨간 걸 따면은 먹지를 못한데 쉬워서 맛이 없고. 전국 생산량의 50% 정도를 차지할 만큼